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대 목동병원이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하는 등 혼선에 빚고 있습니다. 이에 복지부는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은행권이 제각각 고강도 대출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. 예측하기 어려운 억제책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검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. 조사를 마친 뒤 김 씨 측은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고 생각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꼼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북한이 이틀 사이 세 번에 걸쳐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. 대남 도발을 재개하는 모양새인데 우리 측 민간단체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을 위해 급하게 풍선을 띄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